예, 저희 권사님은 대상포진에 아주 극심했던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허리에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이 없을 만큼 숨쉴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극심한 통증이 그 대상포진의 통증이 허리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는데 이번에 특별 기도회 때 아까 저희 권사님도 특별 기도회 때 어깨 치유받으셨잖아요. 저희 권사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그때 광 목사님이 오셔서 허리에 안수하시고 이렇게 손을 대주셨는데 그때 이 대상포진이 치유되는 거를 우리 권사님이 느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게 진짜 치유가 정말 실제구나 알았지만 본인이 또 그때 다시 경험하면서 그때 그렇게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거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일어날 때도 10분 15분씩 걸렸었는데 오늘 완전히 치유되고 자유케 되어서 오늘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